지금 시간은 1시 56분. 우리 약간 맛집 원정대 같아. 돼지 파티. 식사는 제대로 잘 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리님이 식사를 하시긴 하시는 거냐라는 오해를 나 진짜 많이 받는데. 시작. 뭘 첫 만남 쭉 다음. 뭘 시작하는 건데. 첫 만남. 첫 만남 쭉. 감사합니다. 노래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건지. 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서 놀 수 있게.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찍으시면. 안녕하세요. 마치 집주인이야. 안녕. 오늘은 저희 집에서 사연자님과 팟캐스트 여전사의 호스트인 소금님을 모시고 돼지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아, 리액션이 좋네. 방청객 같아. 그러면 각자 소개를 잠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머리인데 머리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키링 깜짝입니다. 와! 나 이걸로 들어갈게요, 인도를. 네,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다시!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하고 있는, 여전사 하고 있는 소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고기. 생고기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준비 중이십니다. 네. 와인은, 역시 배운 사람. 첫 번째는 에피타이저로 베비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찍는 거고, 얘가 차돌박이고. 지금 코스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거 먼저 먹고, 아, 오리타 먹고, 샐러드하고 콘치즈 같이 곁들여 먹고, 하몽이랑 진짜요? 치즈 먹고, 나 마무리로 디저트 와인까지 해서 케이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난 시간이 8시 반인데, 새벽 3시 정도까지 계속 제가 배웠는데, 풀코스로. 이 다이닝 짠다. 이렇게 가방은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공중제비라도 두 바퀴 드실 수 있어요?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팔이 풀어져야 제가 팔 수 있는데. 한 손으로 돌기 이런 거 구경할 수 있거든요. 맛있지? 그 최근에 올라온 영상 봤는데 거기 댓글에 누가 식사는 제대로 잘 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리님이 식사를 하시긴 하시는 거냐라는 오해를 나 진짜 많이 봤는데 1차적으로 혼자 드시고 제가 나먹을 먹어요. 제가 그렇게 약간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렇지. 아 근데 오늘 잘 드시는 거 같긴 한데 영상에는 유독 담기지 않죠? 네. 아니 그 먹고 막 감탄하는 것만 보고 봐요. 제가 감탄은 안 해가지고 언니가 그냥 그거 먹고 맛있으면 이렇게 막 눈썹부터 막 올라가. 언니는 되게 그 수락관 나인처럼 구석에서 이렇게 맛 보시고 그 손에 집게 집은 채로 주시는 것만 먹고 맞아요 맞아요 받아 드시고 이런 것만 들어있어. 그래서 진짜 드시긴 드시는 거죠? 이러면서 합리적 의식. 저보고 기미상궁도 하시고 본격 먹방도 한 사람만 하는데 진짜 드시긴 하는 건가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유일한 내 편인 것 같아. 맞아. 포타의 발레리온 작가님 뒤에 한 줌단 많이 읽어주세요. 재밌어요. 뱀파이어 진짜 짱짱. 저는 그 발레리온 작가님 포타에 있는 제가 교과서 같은 거네. 길잡이. 완전 길잡이. 다른... 아기를 주더라 꼭 보도록 해라. 일단 나부터 읽을까 봐. 오케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 응. 너무 경쾌한데? 빈소리가 대가리 총 빈소리가 템플스테이 언 줄 알았어. 풍경 소리가 들렸어 방금. 왜요? 입 씹었어? 너무 맛있어. 어떡해. 콘치즈 매니아. 한 판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한 판 더 해야 되겠다. 한 판 더 해야 아니 산사대님은 내가 말했잖아. 저 그럼 진짜 빨리 씻고 올게요. 그랬더니 네네 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랬는데 갔다 왔는데 누워서 코를 누워서 주무시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기억이 없다 그랬다면서요. 기억했다고. 새벽 4시에 오 하고 깼어요. 시계를 봤는데 4시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왜 안 아직 타임 없어. 4시까지. 4시간 동안? 그랬다가 친구들이 만나니까 아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일찍 일어났지. 새벽 4시에는 새벽 일어났지. 혼자. 그리고 깡선님이 계속 흰 자수로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한 11시쯤부터 약간 시간에 난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 속의 세계는 이미 잠들었지만 신체는 버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노력하는 거야. 아니 하필 토끼님이
건너편에 앉아서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무심코 봤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흰장만 뜨고 있는. 어머 저기야 빨리. 그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 잠시만 누울게요. 누가 기절시킨 줄 알았어. 후대편으로 가격한 것 같이. 제가 밤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요 저 한 6시. 할머니 아니에요? 미라클 모닝이다 진짜. 초등학교 때 9시면 자고. 난 이해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키가 큰가 봐. 넌 어렸을 때 몇 시에 잤어? 아, 나 어렸을 때 늦게 잤어. 늦게 잤는데 키 큰데? 근데 왜 제일 크냐? 그거... 재수 없어.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소성님은 악으로 까불고 크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소성님이 몇이세요? 저 지금 70? 정도네요. 재수 없어. 나도 같이 오래 살겠네. 악으로까지 와서 이렇게 늦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막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처음 이런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 같이 놀았었던 소금이하고 커플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커플 모임이 아니라 커플 먹방을 하기로 한 것 같아. 여기 아니냐? 아, 여기야? 우리 아까 여기로 왔어. 아, 어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커피 한 잔씩 때리고 출발. 잘 빵 샀어? 어 초 맛집에서 포장.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장 보고 음식만 사고 있는데 밤새 먹는 저녁이 되어가고 있어. 점점 해가 지고 있어.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하는 게 아~ 죄송해요. 여기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르고 골라서. 뭐야? 헐. 여기 그 뭐 하라고? 감사합니다. 네 찍었어요. 우리 오늘 포크 쓸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포크 쓰면 되겠다. 네, 오늘 쓰려고 하고. 마침 포크가 없어서. 도라지 냄새 나지? 이 표정 뭔데? 자, 우리 보통 분담이에요. 모두 하나씩 먹어요. 자, 저. 자. 1, 2, 3. 여기가 어디다? 도라지 봐. 지리산 토종 도라지래. 나쁘지 않은데? 코가 뚫리는 거야? 엄청 화나네. 근데 진짜 장생할 것 같아. 푸드파이터 자꾸 계속 먹는 거야. 끊기지 않고. 끊기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때려 먹어. 레시피 뭐야? 레시피 알려줄게. 우리가 그거 깔까? 횟집 가면은 계속 한 번씩 거기는 비닐 있잖아. 완전 괜찮은 거 같아. 저도 그거 갖고 올까 생각하는데. 있어요. 너무 좋네요. 있어. 집에 있어? 우리 땅.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어른이랑 사귀면 뭐 롯데월드 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랑 사귀면 눈이 배추 먹어야 돼서. 근데 그게 훨씬 재밌잖아. 국물이 아주 그냥. 응. 끝내주네. 소주. 아니 진짜 깜손님이랑 자기랑 둘 다 미나리 안 먹는 거 진짜 소름이다. 같은 ISF 제인도 소름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있어요? 우리 배가 단톡방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맞춰. 미나리 먹지 마. 사실 둘이 연인이야. 여기 부투부야 부투부. 별로 화가 안 나네요. 불쌍한 거 같아. 근데 그렇게 성향 비슷한 사람 살면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 맞아. 성격도 비슷하고. 아니 특히 이런 취향까지 미나리 안 먹는 디테일이 진짜 너무 흐르겠어요. 진짜. 세계관이 잘 짜셨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뭐지 어느 한쪽은 사기를 치고 있어야 나을 것 같은 진짜. 스토리인데. 뭐.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냐.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 맞아요, 생각보다 친해진 지 오래 안 됐어. 짧아. 근데 단축번호에 들어갔다고 되게 내 단축번호에 들어갔어. 7번에 넣으셨다고. 어 맞아요. 자랑했냐? 나한테는 그런 거 뭐 저거 뭐 이렇게 해놓고 온 3월 편지 다 자랑했구만. 들어왔지 대나무. 오늘 우리가 11시에 만나서 진짜 5시까지 계속 돌아다녔어. 진짜 우리 집 내 차가 푸드트럭만큼. 하나도 그렇게 짐을 안 실을 텐데. 나 우리 내일 전쟁 나는 줄 알았다. 짐. 오리탕. 그럼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나리, 여기는 반미나리파. 오늘의 와인은 일단 1차 와인 트리벤토 골든 미저브 말벡. 오늘 다들 와인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입장료, 아, 입장료가 이건가요? 입장료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그때 먹은 건가?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 어, 미나리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국물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 고기도 맛있고. 이 국물 덜어서. 다른 미나리파 왜 파이팅 하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메뉴인데 배부르신 거예요? 미나리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배가 부르다고요? 세 번째 와인 뭐예요? 마스카델 타코 수수마니엘로. 이 와중에 깜손님 손 되게 예쁘다. 손 모델이야. 어, 진짜. 영미오리탕을 먹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또 새롭게 상이 채워졌어. 다음 네 번째 와인. 자,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아, JJ끼리 둘이 같이 손잡고 자르라고 할 거야. 그럼 화촉식 같잖아요. 둘이 결혼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착실하게 돼지 파티 하고 있어. 너무 신난다. 코스대로, 계획대로. 아무도 지지 않는 게. 짜잔. 몇 번째 짠인지도 모르겠는. 해장술. 카스텔포르테 발폴리첼라 리파소. 짜파게티까지. 이거 먹고 이제 밥 비벼 먹자. 잘 먹겠습니다. 샤브샤브 중 스타일. 그 많던 음식들을 모두 먹고 대지런하게 열심히 놀았고. 1박 2일 동안 재밌게 잘 놀았어요. 네. 텐션이 것 많이 떨어졌는데 들어올 때랑 굉장히 다른 텐션이 되었어. 다음에 12월 대방어 모임 때 또 만나요. 네. 네. 예. 이런 무대에 앉아서 김밥 먹기 진짜 노매너다. 약간 야구장 같은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런 느낌이지. 달래 향이 엄청 좋아. 이것도 먹어봐. 삼겹살. 어, 야채는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아. 뭐 음식 평론가세요? 네네네. 소금이랑 오늘 아침은 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계속 손만 출연 중. 쌈밥 기대되세요? 네. 네네네. 얼만큼 먹을 거예요? 적당히 먹어볼게요. 많이 먹어야지. 네네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여기. 어 근데 맛있을 것 같다. 어 너 맛있으면 눈썹 올라가는 거 내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눈썹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빨개 되게 맛있어. 여름의 그런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소금이를 붙잡아서 엄마 살려줘. 내일 보내는 수가 있어. 아, 제발요.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계속 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지 파티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집에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1박 2일 맞아요? 체감상 10박 11일 정도 같았겠지만 네. 약간 엄마가 일단 보고 싶었고요. 네. 맑은 자연을 한껏 만끽할 수 있어서 여기가 템플스테이인지 친구네 집인지 좀 헷갈렸어? 네 오늘 아침에 예쁜 분이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돌봐주시는 분하고 그동안 잘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씨 생얼이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자연인 그분과 사회인 그분이 있는데 밖에 하지 마라. 이름이 같으시고 외모만 다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성격은 두 분 다 약간 더럽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소는? 다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나만 꼽아줘. 너무 어려운데? 생고기도 맛있었고 오리탕도 맛있었고 실패한 한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만두 만두를 먹어보자 식기 전에. 또 너무 맛있어? 눈썹이 멈췄는데? 뭐야? 맛있지? 응. 감자 오심이 식감에 맛있다. 나는 요즘에 맛있다 맛있다 이거 하면 옛날에 하윤우리님이 일반인 그 맛집 사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막 인터뷰 하는 거 맛있다 맛있다 고장육부가 다 맛있다 뭐 똥꼬박까지도 맛있다 맛있다 이거만큼 행동이었나. 근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비빔밥 같은 집이었나? 근데 거기 아들이 시청에서 나오셨는데 할머니는 혹시 뭐 소원이 있냐? 나는 별다른 소원은 없고 우리 영감이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렇게 그냥 쿨하게 나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진심이다 진심.
맛있다 맛있다. 소꼬만까지 맛있다 맛있다. 계속 쫓아가. 일출각천인가? 이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니 하트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못 찍었어. 근데 못 찍었어. 하트 한 번만 다시 해줘요.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하트. 하트. 귀여워, 양쪽.